정우성형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정우성의 다른 모습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데 뭐 일단 인간미가 없어요. 우성형은 제가 알고 있는 우성형은 그 정도로 뭐든지 철저하게 이게 계산이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상 평상시에도 그러면 항상 되게 받아와 갖고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친절하시고 애티튜드 너무 좋으시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 영화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에도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다 쪼개가지고 운영을 잘 하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모습이라기 보면 저도 처음 봐서 깜짝 놀랐던 건 현장에서보다는 오늘과 또 그리고 해외에서 영화제에서 처음 선 보일 때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. 이렇게 관객들한테 처음 영화를 보이는데 아 정우성도 떠는구나 정우성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구나 라는 왜냐면 대선배님이기도 하고 저도 우성형의 영화를 보면서 또 우성형 어떤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저희도 꿈도 키워오고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영화를 극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즐기시지 못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 외국 그 관객분들 분위기도 좋았고 영화를 굉장히 잘 즐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 20분은 이렇게 앉아계시고 그렇게 계속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꼼지락꼼지락 꼼면서 한 번 5분을 이렇게 같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움직이시는 거 계속 움직이시고 물 드시고 그래서 이 형이 왜 이렇게 산만한가 막 이랬는데 우성형도 어떤 부분 이런 오픈되는 공간 이제 어떤 작품을 오픈하는데 배우로서가 아닌 감독님으로서는 떠는구나 그래서 인간미가 굉장히 있는 감독님이구나 그런 형이구나라는 의외성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영화를 오디션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. 맨 처음 저는 솔직히 1차 오디션 때부터 감독님이 오실 줄 모르고 저는 안경을 쓰고 갔거든요. 원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전에 렌즈를 끼면 안 돼서 흐린 눈으로 하고 갔는데 그때 감독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압도당했었거든요. 그 분위기가.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오디션장에서부터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그 모니터할 때 진아야 어땠니? 어땠어?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모니터 한번 찍을 때마다 어땠니? 진아야 어땠어? 많이 물어봐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